자, 이번엔 돈이 되는 이야기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조만간 또 뵙네요. 저희.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우리 원래 또 황금 콤비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소장님과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소장님? 아, 우선은 뭐 우리 경제에 미중 영향은 빼놓을 수가 없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뭐 뉴욕 증시를 계속 살피는 이유도 또 중국 경제를 살피는 이유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좀 묘해요. 그러니까 미중이 좋아야 사실은 우리 경제도 좋은 겁니다. 그쵸? 미중이 안 좋으면 우리만 그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경기가 좀 침체돼 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정도가 더 심각하고 더 깊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경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너무 과열됐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헝다그룹이 또 파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구위안이라고 하는 부동산 관련 기업도 지금 디폴트 우려가 있고 경제 위협은 또 계속 또 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중국 경제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사실상 올해가 1년 차입니다. 그렇죠. 장기 집권의 1년 차. 이미 지난 10년 집권은 했고 이제 15년을 가는 그런 이제 첫 해가 되는 건데 지난 이제 3월 달에 했었던 양회에서 중국은 정치 경제를 양회에서 다 결정을 해요. 자, 한번 힘차게 가겠다. 그런데 이게 국가 주도로 가는 게 이게 잘 안 돼. 이 상황이 지금 봉착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2분기에 국내 총생산 비율이 적어도 7%는 넘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지난해 동기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6.3%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아우뚱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괜찮은 건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브리핑 해 드렸듯이 또 때마침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시장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경제 분석 기사를 좀 내놨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2일자니까 또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들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뭐 미중 관계에서 안 좋으니까 좀 자극적으로 나와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의 분석은 미중 외교 관계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그렇죠. 분석하기 네. 때문에 근데 뉴욕타임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 성장 엔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중국 하면 일단 성장이지. 그런데 중국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불확실성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미국 연준에. 뭐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예상 가능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덩어리체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전 세계 경제가 큰 리스크죠. 아, 이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표를 봅니다. 중국 디플레이션 데이터를 봤는데 안 좋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가 감소됐죠.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0.3% 기록했죠. 7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2.5% 증가.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대비 3.1%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난 3월 양해를 통해서 리커창의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시진핑의 비서 출신 바로 리창 총리예요. 그런데 리창 총리가 최근에 리창 총리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오로지 시진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국제 금융기관에서 전망하는 거 완전 엇갈려요.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큰 소리를 펑펑 치는데 그게 안 맞아.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되면 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주체 않은 경제 상황, 경제 지표들을 소장님이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근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가장 불안하고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부동산이다. 그런 이야기,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죠. 부동산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부동산 잔치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구이한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를,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네. 최근의 지표를 보면 2005년 또 2010년 이럴 때마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건설 경기가 이제 후끈후끈 했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지표를 보면은 중국 경제성장에 부동산이 기여하는 바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과열돼도 너무 과열됐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공산당 지도부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걸 좀 막아라. 이렇게 이제 규제를 내버리니까 또 식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어느 정도 경제에는 도움이 될 정도로 좀 부양을 할까. 그래서 8월이나 어떨 때 좀 빨리 하면 7월 말에 있는 게 뭐다? 바로 중국의 베이다이어웨이. 베이다이어웨이인데 이게 언제냐 안 알려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소식이 잘 안 들리고 리창 소식이 잘 안 들리고 인민은행장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베이다이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끝난 설 수도 있어요. 8월 4일부터는 동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끝나고 나서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거든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또 문제냐면 바로 17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인 완다 디폴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선전이나 상하이 지수로 보면은 상반기에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다 적자야. 대부분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표도 안 좋고 뭔가 기업들도 뾰족한 수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베이징이나 다 상하이 가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두나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큰 대도시 인구 1,000만이 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뭔가 이 신의 한 수가 될 만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이런 일선 도시, 제일 큰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제일 큰 도시의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데 그런만 될 뿐 실제 이 정책으로 나올 건 이선 도시. 이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은 인구 한 300만, 500만. 우리한테는 대도시예요. 그쵸. 인구 300만, 500만 도시만 조금 풀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을 거 아닌가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에 뭔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은 더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중국에서 좀 희소식이 들렸는데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로도 올 수 있다. 단체 관광 그렇죠. 허용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최근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도 오는 숫자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와도 돈을 별로 안 쓸 거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봐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냉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거둬왔던 네. 중국 효과가 조금 이제 냉정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실제 그들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가 기대치만큼 나올 것인가. 네.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 코스피나 우리 증시도 좋을 수 있는데 그럴지가 이제 의문인 겁니다. 여기 이제 단체 관광은 허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또는 호텔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카지노 같은 데로 후끈 네. 달아올랐죠.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토니몰이나 또 한국 홀마나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화장품이 잠깐 후끈 달아오른 것만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동안에는 중국과의 아주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8일이죠.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우리가 투자가 될 수 있는 뭔가 반전 모멘텀 같은 걸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표면적으로는 바로 나타나거나 공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8일 캠프 데이비드 메릴랜드주에 있는 여기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한미일 정상이 모이는 이제 자리가 네. 마련됐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북핵 대응이나 이런 군사 안보적 이야기가 많겠죠. 네. 분명히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또 두 정상끼리 또 각각 또 따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경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그쵸. 거예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야, 이렇게나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가까워졌는데 IRA 좀 혜택 좀 줘. 이러면 네. 제닐 옐런 재무장관이 길을 닫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이 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협력하는 그런 기대치를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네.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자면 이제는 중국을 완전히 손절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비중은 점차 줄이고. 줄여가면서 미일의 비중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 운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아무 리스크들이 계속 좀 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쪽 투자에 조금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IRA 관련된 뭔가 그런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해 봐야 되겠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이것 말고도 사실 뭐 미국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친환경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들이 있는데 어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중국을 좀 줄이고 미국 비중을 키우라는 이유는 미국과 관계가 큰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관계가 큰 기업들, 가령 방산은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과 굉장히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풍산입니다, 우선. 풍산은 K-방산의 간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부리도 있지만 방산 부문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풍산의 류진 회장이 이 전국 경제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나 만날 일이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풍산에는 굉장히 대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흥미로운 게 이름에 미자가 들어가네요. 네. 한미, 네. 미.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미 반도체인데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랑 같이 편입이 됐는데 더 이 주가가 올라간 거는 또 한편으로는 한미 반도체예요.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AI 반도체 요즘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테마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HBM 이게 뭐냐면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더 추가되면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한미 반도체다. 마지막으로 하나 솔루션입니다. 저는 미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종목 하나 솔루션입니다. 왜? 가뜩이나 중국을 배제해주는 것이 IRA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지금도 폴리실리콘 등. 그런데 하나 솔루션이 솔라허브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금 자국 내에 공장 지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쵸. 자, 집중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두 군데 또 생산 이 규모를 늘리든지 이러면서 미국과 가장 밀착돼 있는 것이 하나 솔루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참고 분석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도 한번 훑어봤고 이번 주에 있을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야 할지 또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